아, 이번에는 마술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게. 좋아하는 동물 있어? 고양이. 고양이? 고양이. 아, 그 고양이야? 고양이. 아,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. 보여줄 거야? 우리나라 20, 30대 여성들이 혼자 살 때 보통 키우고 싶은 동물 1위가 고양이라고 해.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테마로 한 마술을 보여줄게. 바로 여기 고양이 한 마리를 내가 준비했어. 여기 수수구멍을 타는데, 짜잔. 미안해, 오늘 카드가 있는데, 여기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. 보면은 되게 야였지? 고양이가 있고, 여기는 뭐야? 생선. 생선이 하나, 둘, 셋. 세 개의 생선이 있어. 고양이는 한 마리, 생선이 세 개. 애가 배가 고프니까 이 안으로 뛰어들어. 근데 애가 힘이 없어. 못 잡는단 말이야. 세 마리를 동시에 안 노리고 한 마리씩 노리기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첫 번째 생선에다가 이렇게 싹 문질러주면은 생선이 뼈만 나와. 이런 식으로. 근데 한 마리 먹으면 아직 배고프잖아. 그래서 아직도 야했어. 그래서 두 번째 생선에도 이런 식으로 샥 하면은 이렇게 또 뼈만 남지. 그리고 마지막 생선에도 딱 들어가. 막 먹는단 말이야. 이렇게 똑같이 또 보면 아, 이번엔 밥만 먹었어. 왜 그랬을까? 모르겠지. 왜냐면은 고양이가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. 감사합니다.